자리를 11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팁, 수비부터 공격, 그런 개념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경기를 해가지고 5대5 경기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런 생각하시고 하시나 그런 거 보면서 경기하면서 경기 뭐 한 15분이나 10분 뛰면 한 10분 정도 좀 휴식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. 그런 시간으로 가보면 뭐 특별히 막 뭐 엄청난 그런 좀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시고 운동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, 그리고 아 중간에 킥 하는 방법 뭐 우리가 막 계속 킥하진 않을 거예요. 제가 이제 팁 같은 거 어떻게 차면 어떻게 나가고 조금 편안하게 공을 띄울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. 그렇게 오래는 안 할 거예요. 그냥 좀 컴팩트하게 그냥 빠르게 하고 시간이 남더라도 그게 더 길게 질질질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그냥 좀 압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네? 코어 하셨었죠? 네. 코어 훈련 플랭크 그냥 기본 자세 똑같이 1분씩 할 건데 코어 잡고 엉덩이 조이고 엉덩이 보이시죠? 엉덩이에다 집중해야 돼. 준비 시작. 다리는 뭐 모으나 벌리나 상관없나요? 편하신 대로 약간 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엉덩이 조이고 엉덩이 약간 내리세요. 웬만하면 상체 일자. 여기 부장님 그 허리가 많이 났어. 여기 좀 더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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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30초 정도 길게 갈게요. 이렇게 했었으니까.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본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조절해서 해도 돼요. 힘들면 조금 내렸다가. 10초. 세 번 할 거예요. 하나. 이게 원래 훈련을 하고 하면 훨씬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건 그냥 워밍업으로 패스나 뭐 킥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부상 방지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라 조금 쉬고. 아주 좋아요. 예, 연기는 근데 체력이 좋아. 진혁 씨는 팔 아프면 하다가 예, 아, 조절해야 돼. 깁스 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팔에.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. 다시 준비. 시작. 엉덩이 내리고. 엉덩이 일자. 엉덩이 들고. 엉덩이 쪼여야 돼. 엉덩이 안 쪼이면 의미 없어요. 엉덩이 쪼여야 돼. 그렇지. 아,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? 30초.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. 하나 힘이 안 들어가야 돼. 꽉 조여야 돼, 엉덩이. 그렇지. 더, 더. 다리 좀만 더 좁혀봐요. 네. 더 조여지죠. 여기 조여야 돼. 그렇죠. 좋아요, 좋아요. 엉덩이 더 조여야 돼. 어우, 그리고. 어우, 그리고. 이. 1땡 힘들어요. 힘들어요. 훈련하고 마지막에 한 번씩 더 해보세요. 마지막에 하면 달달달달달 떨려요. 훈련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피로한 상태니까 사실 그때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데 뭐 선수들이나 누구나 운동 끝나고 보조 운동으로 해주는 거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은 훈련 전 나한테 한 번 더 좀
뛰실 때는 막 어깨도 풀어주고 골반도 돌려주고 앉아서는 뭐 이런 축구 선수들 많이 하는 골반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어깨도 돌리고 펴주고 할 수 있는 막 목 스트레칭도 하고 뛸 때는 가만히 있어 봐야지. 라스트 정면만 할게요. 사이드 안 하고 네 시작 1번 엉덩이 조이고 엉덩이 조이면 배도 같이 조여줘요. 엉덩이 조이고 근데 안 하신 회원님은 끝에 해야 되겠다 그죠? 끝나고 저 기다리 보러 온 거 아니야? 그냥 팔 수술해가지고 아 네. 밖에서 기남이 와 있을까? 보러 온다고. 아니 전화 오세요. 아 승수? 어. 끝까지 풀지 말고. 다 풀려. 엉덩이 긴장 풀면 안 돼요. 엉덩이 긴장 할 때는 5, 4, 3, 2, 1, 그만. 수고하셨습니다. 일어나시고 조금 휴식하시고 이번에는 런지 이제 런지 상체 어느 정도 세우고 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팔 이렇게 허리 얹으셔도 되고 런지 왕복 10번 선도 20개 좀더 호흡하시고 또 이게 하실 때뭐 이런 축구할 때이 사타구니 제일 많이 다치잖아요. 사타구니나 아니면 뭐 햄스트링 같은데 움직이면서 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훈련 전에는 무조건 동적으로 웬만한 움직이시면서 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아킬레스건도 살짝씩 반동 주면서 그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좋아요. 끝나고 정적으로 버티면서 런지 준비 시작. 런지 할 때는 웬만하면 무릎이 발끝 앞으로 안 나가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발 부포고 좀 더 크게 그래야지 엉덩이까지 같이 먹으니까 왕복 10개 각자 이런 근력이 돼 있어야지 공을 잘 찰 수가 있어요.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뭐라 그래야 돼? 좋은 뭐 기술을 배운다 해도 피지컬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공을 맞추고 움직이고 뛰고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훈련 전에 이런 걸 워밍업으로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. 왕복 10개 요거 3번 조금 쉬다가 몸 풀기니까 스트레칭 해주면 야 몸 풀다가 나 퍼지겠다 야.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. 막 이거 한 6개월에서 1년만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실 때 해주시면 몸매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기초 내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못하면 솔직히 체력이 없다는 거거든요. 사실 뭐 중량을 달고 한 것도 아니고 네, 이 정도는 하셔야 돼. 야 중량도 달고 하냐? 중량 많이 달고 하죠. 조끼? 아니요 그냥 바벨. 바벨로? 네. 오우. 한 번 더. 런지 왕복 10번. 무릎이 나가면 사실 무릎이 아프더라고요. 발끝보다. 웬만하면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오고 할 때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. 코어는 잡고 해야 돼. 하체 하지만 코어는 잡고 코어 잡고 배는 잡아야 돼. 모든 동작에서 다 잡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하체 하니까 잡는 거 앞에 당기기 그리고 또
좋은 스트레칭 이거. 진짜 좋아요. 여기 늘려주는 거. 틀어지지 말고 정면으로. 앞으로 장요근도 늘려주고. 오케이, 라스트 한 번 더. 여기가 좀 휴식 줄여. 방금 열받. 잡으면서 흔들리면 의미 없어요. 밸런스 잡으면서 큰 흔들림 없이. 스텝 할 거거든요, 스텝. 이 스텝은 이제 축구하는 분들은 똑같이 워밍업으로 아까 방금 했던 그런 근력 운동보다 더 매일 할 수 있는 하나만, 네. 매일 해야 되는 어제도 다른 분 레슨을 잠깐 했는데 이 스텝 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요. 이 빠지기 스텝, 이게 기본 스텝인데 요거를 이거 뭐 그분 얘기하기에는 몇 년이나 해야지 이게 익숙해질까요? 빨리 할 수 있을까요? 하는데 그냥 초등학생 학생들도 1년이면 금방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. 그런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. 이 스텝은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1년 뭐 6개월 1년 안에 마스터하는 이유가 매일 해요. 선수들은 그만큼 스텝이 축구에서 엄청 중요해. 스텝이 꼬이면은 공을 못 차니까. 공이 오기 전에도 항상 스텝을 해야 되고 따라갈 때도 수비할 때도 공격할 때도 페인팅 쓸 때 다 스텝이잖아, 그죠? 공 올 때도 발이 안 맞으면 갑자기 오른발로 받고 싶은데 왼발로 하고 싶을 때 하나 둘 이 발 구르는 게 스텝이잖아, 그죠? 이 안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 머릿속에 인식시켜주는 게 이 콘으로 하는 사다리로 하는 스텝인데 이것들도 다 방식이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알고 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. 방식을 모르면 빠르게 할 수가 없어. 빠지는 것도 찍는 거. 가운데 찍는 거에 집중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보니까 빠지는 거에 집중해, 계속. 일로 가는 거에 집중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걸 모르니까 빠진 다음에 계속 여기서 꼬여.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. 보면. 가운데 찍는 거에 집중하시고. 처음에는 그냥 피칭 이거 다 하시니까 한 칸에 두 번씩 들어가는 거 양발 들어가는 걸로 워밍업 하시고 중간에 찍는 거 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할 건데 그때 같이 해볼게요. 5분이나 4분 쓰시면 될 거예요. 지금 4분 쓰셔서 워밍업 하듯이 피칭부터 천천히 3번씩 할 거예요.
천천히. 처음엔 천천히. 오케이. 두 발. 한 번에 두 번. 이렇게 한 번에 두 번. 두 발 들어갔다 나오기. 하고 여기까지. 콘, 여기까지 콘으로. 여기까지. 러닝. 맞춰서 할게요, 맞춰서. 어업 지졸하지 말고. 맞춰. 그렇죠, 그렇죠. 그 리듬. 이것도 리듬 타야 돼, 리듬. 너무 높다, 차설. 네. 발 높이가. 선두가 와서 서요. 바로바로 하지 말고 선두가 와서 쉬어. 태연. 태연이가 리더로 선두가 와서 쉬어. 쉬고, 요번에 좀 하이. 약간 미드. 중간. 방금은 짧게 했다면 좀 중간 정도. 그리고 다시. 무릎 높이 약간 중간 정도. 하이 전. 직각 전. 약간. 오케이, 시작. 지금 와서 또 쉬고. 할 때 집중. 바로바로 나갈 필요 없어. 할 때 내가 동작을 어떻게 하냐 집중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호흡 해놓고. 이번엔 하이. 높게. 직각까지. 고. 그치. 그리고 러닝. 호흡을 최대한 빠르게. 이제는 러닝을 했으니까 이제는 한 70-80%로 저희까지 대시하는 거예요. 그리고 대시했을 때 우리 하고 대시했을 때 쭉쭉쭉 가서 이걸 포인트로 찍어. 오케이? 포인트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치고 나가는 거지. 80, 7, 80. 근데 스텝은 아까 얘기했던 빠지기. 천천히 가운데 찍고 왼발 찍고 찍는 데 집중하면. 그리고 몸이 날리면 안 돼요. 몸은 잡고 중앙에 있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이렇게 날리지 말고 가운데서 천천히 준비 시작. 오케이, 가운데 찍고 가운데 안 찍잖아. 그렇지. 찍고 빠르게 80. 오케이. 속도 변화 있어야 돼요 여기서. 오케이. 스텝은 이번에 중간 속도 50%. 중간 속도로 50%. 스톱도 폴 하면 뒤에 왔다. 대시는 조금 더 빠르게 한 45% 90% 조금 더 빠르게. 준비 시작. 오케이. 찍는 거 빠르게. 오케이. 중간 찍기. 오케이. 오. 속도 전환. 오케이. 속도 변화. 오케이. 굿. 호흡을 운동 전에 좀 올려놓는 느낌으로 오늘은 호흡 최대한 하고 이제 100% 최대한 빠르게. 우리 코어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상 위험 같은 거 없어요. 최대한 빠르게 빠지고 여기까지 대시 3개. 오케이. 이제 운동이 이제 시작. 최대한 빠르게 하고 여기서 빠졌을 때 바로 그냥 이 속도 변화 끝까지 찍는 거예요. 준비 시작. 최대한 빠르게. 어 가운데 찍고 어. 오케이. 속도 변화. 어 속도 변화. 쭉 으 쭉 바로 으. 최대한 호흡.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. 근데 힘이 붙는 게 느껴져. 근데 이게 좋아져야지 경기장 안에서 정합할 때든지 내가 드리블을 잘 쳐놔도 내가 못 따라가면은, 그죠? 드리블 안 치면 못한단 말이야. 그냥 뒤로 주는 게 낫지. 근데 이런 걸 훈련을 계속, 만약에 뭐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에 30, 40분만 정해서 몸 막 풀고 뭐 스쿼트를 가볍게 뭐 이런 걸 하고 요 훈련만 해도 경기장 나가서 자신감이 달라요. 왜냐? 동호회 분들은 못 뛰시는 분들이 많아. 근데 나는 잘 뛴단 말이야. 이 훈련 요거 하나로
러닝 막 한 시간 뛰고 이런 거보다 이거 하나로 스프린트 하나로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반응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운동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. 내가 빠르니까. 사실 공 아예 못 차는데 빠른 사람들이 좀 유리하잖아요. 조금 빨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몸의 신체적인 그런 타고난 그런 내 스피드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런 훈련을 가끔씩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 더 호흡 최대한 하고 할 때 최대한 하고 최대한 호흡 하고 준비 호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오케이 호. 오케이 쭉쭉쭉 치고 나가 최대한 빠르게 오케이 쭉 오케이 나이스 쭉 오케이